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호랑이 기운 듬뿍 받으셔서 올해도 좋은 이슈와 또 인사이트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분, 이광수 기자께서 어떤 이슈를 두 가지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부터 증시에 이슈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1880억 원의 횡령,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장 폐지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되면서 많은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이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앞으로의 상황이 펼쳐질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저도 어제 뉴스나든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네. 또 놀라기도 하는 새해 첫날의 증시 거래일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 많은 분들이 작년에 이제 임플란트 주 투자를 해볼까 이러면서 오스템 임플란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격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등 주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1위 종목을 먼저 접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충격이 클 것 같은데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사태가 벌어졌는데 상장 상폐까지 갈 것이냐가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거래소가 앞으로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15거래일 내에 상장 적격성 심사를 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날짜 기준으로는 24일까지 이제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만약에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상장 적격 실질 심사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기업 심사위원회라는 데가 또 회부가 됩니다. 아니, 기심이라고 이제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상장이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상장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 기간 부여를 할 것인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안타깝지만 횡령과 뱀 공시를 사실 우리가 코스닥 공시를 보면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상장 폐지까지 간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횡령 규모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상장사 역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본의 92%에 해당되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사실 참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씨가 이제 범행에 동원한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데 이제 횡령 금액 중에 얼마나 회복할 수가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다.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시나리오로 얘기드리자면은 극단적으로 전혀 회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기업의 영속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상폐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고요. 회사 측에서도 뭐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다. 좀 일단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뭐 기업의 영속성이나 뭐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을 하면은 상폐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이고요. 네. 다만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3월 이제 1분기 감사 보고서에서 이제 회계 법인으로부터 이제 의견 거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쵸. 그래서 이 회계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작성한 이 재무 제표가 신뢰성이 떨어져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상장 폐지 기준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실질 심사에 들어가고 뭐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은 개선 기간 한 최대 1년 정도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면서 그동안 이제 거래가 정지되어 있고 나중에 한 1년, 2년 이후 네. 또 이제 회사가 이제 좀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한 난 다음에야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나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네. 이걸 또 살 수 있겠냐,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당분간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네. 자, 여기에다가 또 불똥이 튄 게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뉴스였는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팀장이라고 네네.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동진 세미캠을 또 엄청난 투자를 해서 네.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것도 또 화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동일 인물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연말에 굉장한 이슈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주 사는 슈퍼개미가 동진 세미캠을 좋게 봤다 막 이러면서 네. 굉장한 이슈였는데 이
이제 자금 횡령한 이 이모 씨라는 분이 이 1,880억 원을 횡령을 해서 동침 세미캠 지분 7.62%를 매수를 합니다. 이게 돈으로 1,430억 원어치인데 이걸 단번에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5% 이상 상장사 주식을 사게 되면은 금감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체가 드러난 건데요. 단순히 이게 이모 씨가 동침 세미캠을 좋게 봐서 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 그 즈음에 사실 삼성이 동침 세미캠을 인수한다는 가짜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이미지 파일로 돌았었는데 이때 상한가까지 치솟았는데 이걸 보고 아마 이제 슈퍼개미라고 이제 여겨졌던 이모 씨가 이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동진 세미캠이 시가총액이 2조 중반대예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만으로 상한가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횡령한 금액 1,430억 원어치로 이제 샀다고 하면 사실 좀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의문점이 이렇게 횡령을 했는데 왜 5% 이상 샀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아직 뭐 다들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거 아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왜 이렇게 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 소식 때문에 어제 동진 세미캠이 8% 빠졌는데 오늘은 약간 강보합권에 약간 있었다. 좀 이렇게 흐름이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어제 하락의 충격을 조금 일단은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일단은 0.75% 1% 내외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오스템 임플란트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투자 의견이 계속 이제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증권에서 보고서를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쯤 되면 보고서를 내놓는 게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안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서근희 연구원께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매수해서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을 했고 목표가도 1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 연구원이 이제 보고서에서 쓴 것을 보면은 이제 만약 계좌를 동결을 가능하고 횡령 금액이 회수가 가능하면은 이제 일부 이제 회수가 미비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그 횡령한 사람이 지금 손절을 했잖아. 동진 세미캠에서 이제 한 100억에서 200억 원 정도 손실 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작년 재무제표에 영업의 손실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사실 펀더멘털 자체가 이제 뭐 영업력이라든지 제품력이 크게 흔들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목표가를 14만 원 정도로 낮춘 것으로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미 뭐 횡령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다. 뭐 이러면서 신뢰성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디레이팅을 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신뢰감을 회복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서에서 적었습니다. 네.